나는 오늘도 제주에 산다. 제주에서의 나의 어제는 어땠을까? 또 나의 내일은 어떠할까? 푸른 바다 한가운데 섬 제주, 그리고 나의 일상, 또 흐르는 음악이 만나는 이 시간, 이 소중한 시간을 플레이리스트 안에 담아본다. 제주 라이프썰 플레이리스트 제라썰, 그 일곱 번째 시간, 플레이리스트 7. Let's play! 제놀로님 책 아니죠? 제 거 아닙니다. 아니죠. 귀는 괜찮은가요? 잘 안 들리게 못 듣긴 해요. 가능. 문제 생긴다면 안 들리면 손 들어주세요. 아니, 보시는 분들의 안구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급하게 가려줬군요. 아, 저 궁금한 못 쓰겠죠? Let's play! 아름다운 제주를 더욱더 아름답게, 그리고 아주 예술적으로 물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주를 그리고 제주를 부르는 사람들, 이들의 제주 라이프스타일 플레이리스트 지금 바로 재생됩니다. 네, 오늘도 두 분 함께 하시는데요. 홍진숙 작가님과 제놀로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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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제주에서 판화도 하고 그리고 그림도 그리는 홍진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 다음 제주 베이스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제놀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모두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소개한 것처럼 제주를 아주 예술적으로 물들이시는 분들과 함께 하는데, 각자 SNS 소개글이 아주 인상적이라고 해요. SNS 소개글로 한번 본인을 또 소개해 주실까요? 저는 특별한 소개글이라기보다는 지금 네.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전시 이렇게 먼저 홍보부터 교례 고짜왈 그 공유화 재단 안에 네. 쉼터가 있어요. 시민들 그냥 쉼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8월 말까지 여기 고짜왈이라는 주제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고짜왈이요? 예, 하지만 거기는 전문적인 갤러리가 아니라 쉼터이기 때문에 되게 소박하지만 고짜왈에 산책 나왔다가 이렇게 둘러보는 그런 곳이라서 이제 그 SNS에는 네. 그게 이제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원에는 제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사진. 예, 사진이 이제 제가 이제 원래 이제 프랑스를 갔었는데 깐느라는 이제 남프랑스를 갔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행의 목표가 뭐였냐면은 판화 작품들 소품을 갖고 가서 거기서 깜짝 전시를 했는데 거기 선착장에서 네네. 전시하는 그 사진이 들어있어요. 우와, 재밌었어요. 깐느에서. 깐느, 뭐 니스, 뭐 이렇게 다니면서 예술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이잖아요. 가서 적당한 데 찾아서 이렇게 전시하고 우와, 그랬었어요. 오, 멋진데요. 제널로님은요? 저는 SNS에 본인 소개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저 SNS에는 소개가 제가 기본적으로 약간 건조한 사람이라고 제가 지금까지 활동했던 팀명을 늘어놨어요 그냥. 뭐, 약간 나열식으로? 네, 설명도 아예 없고 그냥 시크하게 약간 T이신가요? 건조하게 네. T이신가요? MBTI? 99앵거라는 펑크 밴드에서 시작하셨다고요? 네. 와, 어떤 팀이었죠? 그러니까 펑크 말 그대로 펑크 밴드인데, 펑크 밴드는 아마 모르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네. 되게 시끄러운 밴드예요. 아, 시끄러운 되게 수다쟁이. 네, 아니 시끄러운 게 네. 이게 수다를 쓰는 게 아니라 네. 막 시끄럽게 막. 아, 약간 락앤롤 같은 네, 네. 헤비메탈 같은 그쪽 그런 쪽 네.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막 노래도 아닌 막 소리 지르는 것도 많고. 거기서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저는 드럼이었거든요. 와, 드럼으로. 그 당시에는 드럼이 너무 치고 싶었던 써서 네. 드럼으로 시작했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네요. 와, 뭔가 그렇게 엄청 시끄럽게 왕 하는 음악을 하면 좀 스트레스도 많이 풀릴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때는 어릴 때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풀린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터져 나오니까 그냥. 그런 음악을 하시는 분들한테 약간 좀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귀는 괜찮은가요? 아무래도 좀 많이 시끄러운 소리를 듣다 보면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잘 안 들리게 못 듣긴 해요. 가는 지금 저랑 대화는 잘 들리시죠? 아, 너무 잘 들려요. 아, 너무 잘 들리죠? 네. 혹시 문제 생긴다면 안 들리면 손 들어주세요.
제주 여성 판화가 1세대라고요? 이 판화라는 게 조금 힘든 그런 작업도 있고 해서 아마 아무도 안 해서 그런 게 여기서 처음으로 불리워졌네요. 그래서 저도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약간 책임감 뭐 그런 것도 살짝 느끼게 됐어요. 하지만 저 이전에도 분명히 작업한 사람들이 네. 있었겠죠. 그렇지만 아직 뭐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 후배들은 되게 많아요. 판화 하시는 분들이. 예, 예. 작가님은 어쩌다가 이 판화의 세계에 이렇게 빠지게 된 거예요? 제가 한국화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 이제 이 그림이라는 영역이 굉장히 그 내적으로 안으로 이렇게 좀 접어드는 그런 게 많은데 판화를 접하면서 좀 더 사회적인 체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판화라는 게 복수성을 갖잖아요. 여러 장 찍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어떤 대중의 어떤 또는 사회의 어떤 이슈를 또 이렇게 이제 판화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밀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매체가 판화로구나 생각해서 하게 됐고요. 한 1990년대 쪽에 저 초에 판화하시는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또 작업실에서 이제 작업을 하다가 또 대학원까지 이제 판화를 전공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사실. 아까 전에 판화가 복수성을 띠는 예술이다라고 하셨는데 네. 정말 이 판화만의 매력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판화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네. 복수성, 그리고 판이라는 간접적인 매체를 이용하는 간접성, 그리고 고유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고유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거 나오면은 시험에 네. 나올 것 같아서 따라 적어야 될 것 같은데 고유성, 반복성, 간접성, 간접성 그리고 이제 복수성 네. 이렇게 세 가지가 메모하셔야 있는데요. 됩니다. 예. 근데 제가 의도하지 않은 이제 판으로 팠을 때 그리고 찍혀져 나왔을 때 거기에 또 의도하지 않은 어떤 간접적인 아름다움이 또 찍혀져 나왔을 때 되게 이제 약간의 쾌감과 또 어떤 그런 것도 느끼고요. 그리고 판화만이 갖고 있는 매력이 있어요. 하지만 또 거기에 약간 단점이 있는 게 크기에 한계가 있어요. 이제 프레스기라는 게 있는데 프레스기가 네네. 보통 1m에 한 150 정도의 크기의 판인데 그 이상은 잘 이제 작업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랬을 때 좀 창의력을 발휘해서 그거를 연결해가지고 큰 대형 작품으로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돌문화 공원에서 네. 곶자왈하고 용촌술 주제로 전시를 개인전을 했었어요. 그때 곶자왈 주제로 해서 굉장히 큰 작품을 그렇게 연결해서 한 적이 있어요. 예. 혹시 첫 무대 그리고 첫 전시, 첫 작품 이런 것들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공교롭게 몇 달 전에 네. 아내랑 네. 프랑스 갔다 왔거든요. 아 진짜요? 여행 갔다 왔는데 두 분 이렇게 통하는 게 있네요. 여기서. 근데 그날 그때 파리를 갔는데 네? 거기서 공연을 하게 됐거든요. 우연찮게. 아니 그냥 여행으로 갔다가요? 네, 네. 버스킹을 한 거네요. 버스킹은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요? 클럽 그 뭐지 오픈 마이크라는 그런 공연을 하는 클럽이 있었는데 거의 클럽에 그. 저희 아내 파리 사는 그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우리 온다고 하니까 거기 클럽 측에 얘기를 해서 잡아준 거예요 공연을. 그래갖고 내가 파리에서 공연을 파리에서 아 진짜 그것도 우연히 네. 그래서 뭐 공연 장비는 되게 열악한 곳이었는데 네. 그래도 그냥 좋았어요 너무 그래도 기억에 남는 아, 그러니까 오히려 첫 무대보다 얼마 전 여행에 가서 우연히 했었던 그 무대가 진짜 기억에 평생 남을 것 같아요. 파리에서 서본다니. 관객들의 반응이 좀 어땠나요? 파리지행들의 반응이? 좋았죠. 이강인 다음으로. 아, 진짜요? 무대를 휩쓸었나요? 뒤흔드셨나요? 이강인 다음으로까지 말씀하셨는데 방송 나가도 되나요? 죄송합니다. 와, 우연히 여행을 갔다가 국위 선양을 하고 오셨네요, 제놀로님. 그렇게 포장을 좀 잘 해주시니까. 역시 약간 예술하는 사람들은 이게 뭔가 일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예술가로 살아야 하는 그런 운명이 있는 것 같아요. 포장을 더 크게. 감사합니다. 작가님은요? 1회를 전시할 때는 되게 두근거리죠. 왜냐하면은
아, 나도 이제 개인전을 하는구나 해서 주제가요 생활일기라는 그런 주제로 했어요. 생활일기요? 예, 예. 그래서 거기에 그림에는 저희 시어머니도 들어갔고요. 저희 애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주변의 시장 풍경이라든가 동네 풍경들이 많이 들어간 그런 작품이어서 정말 지금, 일상적인 예, 그냥 처음에 뭐를 이제 작업을 해서 이렇게 개인전을 할까 하다가 아 그냥 내 주변의 이야기부터 풀어보자 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의 용천수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용천수요? 예, 지금의 용천수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가 작년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네. 돌문화공원에서 곶자왈 용천수를 가지고 전시를 했는데요. 예, 예. 올해는 또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하냐면은 도내 이제 시민들과 함께하는 25회에 걸쳐서 매주마다 이제 도내 용천수를 찾아다니면서 일반인들이 사진이나 혹은 드로잉으로 저도 이제 가서 드로잉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니고 있는데요. 물론 막 날씨가 덥거나 비가 오면 사람 수는 많진 않아요. 지금 옆에 잠시 말씀해주세요. 예. 제돌로님이 예. 옆에서 마치 홍보 판매하는 것처럼 쇼호스트처럼 예. 이렇게 책자를 예. 옆에 홍보해주고 계십니다. 책자를 가져오셨네요. 예. 제주 용천수 자료집. 예. 용천수. 그래서 아마 제 주변에 있는 것부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주를 표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손수 책자도 가져오는데 지금 제놀로님 책 아니죠? 제 거 아닙니다. 아니죠. 작가님. 우리 진숙 작가님의 예. 책자를 가져오셨는데 좀 소개해주고 싶은 부분 펼쳐서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할 때는 네. 지금 여기 제주도 지도가 보이는데 한 200여 군데 넘게 제주도를 주말마다 가거나 하면서 다니면서 보니까 제주도에 이렇게 많은 용천수가 있는데 제가 잘 몰랐던 거예요. 아, 나는 내가 제주도를 정말 이제까지 60평생 살았는데 정말 네. 잘못 헛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지금도 다니고 있는데요. 지금도 모르는 곳이 또 있어요. 맞아요. 제주도 내 용천수가 646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닌 곳이 아마 원래까지 하면 한 300여 군데는 다닌 것 같고 네네. 그럼 앞으로도 더 다닐 곳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천수가 안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천수 얘기하시는데 눈이 정말 물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계세요. 사실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내가 영감을 얻는 뭐 자연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의 뮤즈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떠세요? 작가님은 나의 뮤즈 영감이 되어주는 것 뭐가 있나요? 뭐 제주의 뭐 자연과 네. 뭐 신화와 뭐 문화와 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네. 제주에 살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다 영감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제널로님은요? 뮤즈요? 네. 저는 아내. 아내? 제 아내. 너무 인위적이었는데 카메라 세대를 보면서 콕콕콕 짚어주셨습니다. 네, 방송용 멘트 잘 들어보았고요. 그렇다면 두 분은 또 휴식 시간은 어떻게 보내세요? 그러니까 저 요즘 이제 걷는 거를 좀 좋아해요. 그래서 걸어 다니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노력 중. 예, 예. 걸으면서 주로 이제 뭐 동네 걷기도 하지만 실은 제가 그래도 제주도 다섯 바퀴를 걸었어요. 일주 하셨다고요? 걸어서? 예, 다섯 바퀴를요. 그것도 엄청나신데요? 2018년부터인가? 네.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씩 20km씩 걷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아니, 걸으려고 노력하시는 네. 중이 아니고 이미 잘 걸으시는 그때는 이제 잘 걸었는데 지금은 조금 뭐한데 그거를 걸으니까 네. 영감이 좀 생겨서 용천수도 하게 되고 그 에너지를 받아서 작업도 할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쉬는 때는 거의 아내랑 거의 시간을 같이 보내죠. 갑자기 너무 분위기 사랑꾼으로 간다. 나와가지고 영상 편지 보내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뭐 영상 편지 원하시면. 아니 그거는 뭐 손편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 손편지. 완전 시작할 때 초창기. 그러니까 내가 꿈을 꿀 때 예술가가 돼야겠다고 꿈을 꿀 때는 어떠셨어요? 그때는 어쩌다 음악에 발을 디디게 되신 거예요? 아 저는 네. 어릴 때부터 노래를 좋아하긴 했는데 그 듣는 거를 근데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다는 생각을 들었을 때는 그 드럼을 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드럼을 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진짜 잘하는 애들만 다 밴드를 하고 있었으니까 네. 아, 나는 감히 내가 할 수는 없겠지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하고 싶으니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찾았죠 막. 그래서 집에서 그 베개에 놓고
책받침 같은 거 이렇게 껴놓고 막 이렇게 네. 연습하고 그러다가 그 밴드를 진짜 운 좋게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때 저희 밴드는 기타도 아무 코드도 잘 모르고 해서 네. 라이브 하면은 저는 박자 다 틀리고 기타 치는 애는 다른 코드 막 치고 있고 근데 막 그냥 에너지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그냥 오게 됐어요. 정말 그냥 좋아서 내가 발품 팔고 찾아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네요. 네. 그러면 내가 음악을 한다는 게 진짜 이렇게 행복하다 너무 좋다라고 느낄 때는 언제가 있어요? 무대에 있을 때요. 무대에 있을 때. 네. 그거는 20년 넘게 했는데도 네. 좋아요. 그 제일 그냥 그 순간. 네, 제일 재밌어요. 와. 얼마 전에 또 그러다가 파리에서도 공연하시고. 그렇죠. 약간 생각나는 좀 재밌었던 일들. 뭐 작가님 같은 경우에도 워낙 많은 활동을 하시잖아요. 용천수 뭐 찾아가다가 뭐 어떤 생긴 일이라던가 제너럴 님은 무대에서 생긴 웃지 못할 썰 같은 거 혹시 있으실까요?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갑자기 떠오르려 그러니까 제너럴 님은 확실히 그냥 큰일이 터져도 괜찮아 이럴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무대에서 감전이 돼도 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이런 얼마 전에 공연을 했는데 네. 그 페스티벌이었는데 그 클럽에서 하는 페스티벌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거기에서 공연하다가 바지를 벗었는데 누가요? 제널로님이요? 네, 근데 아내가 바지를요? 빨리 재빨리 와가지고 그 뭐야 그 총채 같은 그 치마 있잖아요. 그걸로 네. 샥 입혀줬던 기억. 아니 바지를 벗었다고요? 그냥 저절로 흘러내린 게 아니 약간 필 받아가지고. 네, 그 기타가 가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샥샥 했는데 하나의 약간 퍼포먼스식으로 네, 근데 우리 와이프분이 보시는 분들의 안구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급하게 가려줬군요. 그럼 작가님은 혹시 있으세요? 저는 용천수를 다니면서 너무 많은 추억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쪽 정말 아주 가까운 용담 해안도로에 있는 동물이라는 곳에 갔다가 네. 담산 중에 너무 더우니까 그냥 용천수에 옷 입은 채로 풍덩 들어가서 수영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가서 담사를 갔다가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용천수가 있는데 내가 왜 여길 몰랐지 해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오늘도 너무 더운데 갈까요 저희 촬영 끝나고 그리고 작년에 갔을 때 용천수에 아라 금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용천수 물이 다 말라가지고 제가 그걸 그림도 그렸어요. 말라버린 용천수를 그렸는데 원래는 갔더니 물이 콸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죽어있는 용천수가 아니었구나 해서 같이 간 일반 사람들이 그 코를 박고 그 용천수 물 나오는 거를 보는 그런 모습도 너무 재밌었어요. 예. 그러게요. 정말 예. 다양한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와. 자 이제 마무리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내가 제주에서 예술가로서 살아가면서 이루고 싶은 꿈, 나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러한 일반인들과 함께 이런 프로그램 하고 이 인식을 좀 시키고 학생들이 요번에 이제 저번에 이제 데리고 갔는데 처음 가봤대요 용천수를. 그래서 그래서 요즘 어린이들 용천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게 하고 이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까지도 제주도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서 좀 미와인 듯이 좀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이 됐을 때 제 작업도 약간 어떤 보람도 느끼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는 지금 하는 거에서 조금 더 활동을 페스티벌 같은 데 좀 가끔씩 쓰고 그다음 해외 공연을 가끔씩 나가는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는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계속 앨범 내고 라이브 하고 그게 제 목표입니다. 두 분 앞으로의 활동도 많이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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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공간에서 이런 걸 해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제주스럽고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 그 젊은 분들의 어떤 토크쇼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신선했고요. 이런 식으로 저의 작업과 그리고 뭐 용천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예. 서울에서 활동하는 것도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제주에서 각 지방에서 그냥 기반을 갖고 뭔가를 하는 것도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같이 좀 재밌는 활동을 서로 하면서 그런 것들이 그런 시간들이 많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